제가 숫기가 없어서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앞에서 말도 못하는 남자와 어떻게 잘해봅니까? 여자 ENFP는 어떤가요? 만나지 마세요. 개피곤해요? 참고로 제가 ENFP입니다. 여자 ENFP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볼 것 같다고 하네요. 귀찮아서 그래요. ENFP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급 약속 취소도 잘하고 급 만남도 되게 잘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급 만남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정말 좋아하면 약속 취소 안 해요. 나 만나자고 지금 해. 엄청 피곤해. 나가지.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알았어. 취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나가도 될까? 오늘 눈도 오는데 좀 나가는 거 그렇지 않나?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은데 좀 만나는 거 별로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다 귀찮아요. ENFP가 다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ENFP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ENFP면 두 번, 세 번 시도해서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ENFP가 내내 연락하고 수시로 만나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바로바로 오케이 오케이 해서 늘 만나주고 이렇게 한다?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기가 차지. 그러니까 만나지 마. 내가 ENFP니까 ENFP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안 그러면 욕먹지. 근데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인 게 누군가한테는 제일 좋은 MBTI가 누군가한테는 진짜 별로일 수도 있고 난 예전에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MBTI가 좋을 줄 알았는데 나랑 성향은 안 맞더라고. 누굴 만나야 합니까? 만날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만나세요. 뭐 ENFP인지 ISFJ인지 이거 따질 때야? ISFJ가 힘들고 ISTP라서 힘들고 INFP라서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걔가 널 그냥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냥 걔가 싫은 거고 쟤는 INTP라서 싫어가 아니라 그냥 걔가 싫은 거야. MBTI 핑계 핑계. 난 내가 좋아하고 보니까 걔가 ENTP야. 그럼 ENTP가 좋은 거야. 그런 거지. 상대방이 좋으면 MBTI가 중요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TV에 나오신 거 잘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뭐야? 생각보다 이것저것 나와가지고.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나온 게 지구별 로맨스. 재밌어요, 여러분. 노총각 훈련소.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내 편하자. 내 편하자 2. 그거 있고 곧 있으면 하는 엠넷에서 하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한창 찍고 있습니다. 지혜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백 멘트 영상 보긴 했는데 다른 멘트들도 좀 있을까요? 일요일에 고백을 하거든요. 썸 탄 지 얼마나 됐어요? 썸 탄 지 열흘? 사실 열흘 얼마 안 됐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열흘이면 뭐 답 나오지 그쵸? 자 이제 얘기하자. 뭔가 멋있게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시 때문에 연애세포가 이제 드디어 열 달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진지하게 저랑 만나보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아무 문제야. 좋겠다. 뭐든 좋아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말해도 됩니다. 이미 정해졌잖아. 사귀는 건. 내년이면 서른인데 모쏠이에요. 결혼정보회사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네. 모두의 지인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와서 상담 받으십시오. 그러면 새해에는 여자친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프로필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심남이 먼저 다가오게 하는 법은 있을까요? 부탁도 들어주고 사적인 질문에 대답도 해주는데 그분은 눈빛 보내는 거 말고 진전이 없네요. 소심남이라며 그 사람이 나한테 사적인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도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소심한 남자를 뭐 어떻게 그 사람이 더 하길 바라요. 본인이 하세요. 본인도 소심녀예요? 소심소심끼리는 답이 없어. 한계는 대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을 내야 되잖아. 여자가 먼저요? 네. 소심남들은 여자가 먼저 해야지. 어떡해. 얼마나 쉬운데. 먼저 말만 걸면 되잖아. 제가 숫기가 없어서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앞에서 말도 못하는 남자와 어떻게 잘해봅니까? 그 앞에 이유를 갖다 대지 마세요. 연습을 해야지. 저도 소심남 흉내내면 여자가 먼저 고백해줄까요? 아니요. 일단 소심한 남자들을 여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고백을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심남이 마음에 든다면 여자가 고백해야 된다. 이거지. 고백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연말에 뭐 하세요? 저는 며칠 날은 약속 없는데 혹시 뭐 하세요? 저랑 그날 저녁 드실래요? 그럼 남자를 당황하겠지. 아, 네? 아, 그때 같이 당황하면 안 돼. 왜요? 그때 약속 혹시 있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물어봐야지. 없대. 그럼 저랑 그날 저녁 먹어요? 하면 되지. 모두진 홈페이지에서 프로필 남겨주시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